21팩을 가져가시는데 자 앱으로 들어오시면 53,000원대 이거 다 가져가시고요. 네. 여기 보시면요. 마리수로 한번 따져보니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무려 다섯 마리 이상의 분량을 가져가시니까요. 네. 넉넉하게 드실 수가 있겠어요. 나가서 한 마리 제대로 드시려면 어우 가격이 상당한데 네. 자 오늘 2016년 마지막 생방송답게 정말 푸짐하게 챙겨드렸고요. 자 여기에다가 네. 저희가 한번 직접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배송되는 상태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포장은 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소우리 훈제 슬라이스인데 요거 좀 드시기 좋게 상당히 좀 너무나 얇지도 않고요. 네. 두께감 있게 참 잘 썰어드렸어요. 그리고 네. 뼈 바르실 필요도 없어요. 저희가 네. 뼈까지 다 발라서 바로 그렇죠. 드시기 좋게 네네. 슬라이스 처리까지 다 해놨으니까 야. 보세요. 얼마나 인기가 자르르 돌고 야들야들 맛있겠어요. 맞습니다. 두께감도 어느 정도 좀 있어가지고요. 네. 드실 때 그 씹는 느낌도 너무 좋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쫄깃쫄깃하게 그 오리의 맛을 좀 제대로 느껴보실 수가 있는데 네. 여기 지금 저희가 오리를 살짝 좀 구워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익히지 마시고요. 그냥 노릇스름할 때까지 이 정도만 싹 익혀서 좀 드시면은 좀 제대로 된 맛을 느껴보실 수가 있겠어요. 집에서 드셔도 좋겠고 겨울에 또 이제 스키장도 좋아하시잖아요. 네. 곧 있으면 좀 눈이 올 것 같은데 그때 좀 가져가서 드시면 상당히 좀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때도 맛있죠. 머스타드 소스 네. 또 한 통 드리니까 네. 요거 좀 찍어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님께서 네. 준비하실 건요. 그러니까. 젓가락 한 벌씩만 준비하시면 끝나는 그러니까.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일단 소스까지 제가 사실 별로 전혀 없어요. 이게 바로 TV 홈쇼핑 1등하는 미소 훈제 오리입니다. 야, 이게 주원산에서 원스톱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네. 사육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포장, 유통까지 다 관리하니까 네. 정말로 신선하게 좀 드실 수가 있겠고 잡내가 없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왜 찰랑찰랑찰랑 거리는 거 보세요. 백화점에서 무려 5, 6천원씩 따로 파는 똑같은 상품을 저희가 전해드리는데 얘가 진짜 부들부들 너무 맛있어요. 요거는요. 따끈한 밥에다가 야, 아예 그냥 싸먹는 슬라이스라고 해가지고 밥을 이렇게 딱 싸드실 수 있는 뭐 햄이라든지 뭐 소시지 이런 것만 좀 드셨다면 오늘 오리 좀 건강식으로 밥 한 끼를 드시더라도 좀 제대로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역시 이제 특허받은 제조공법. 네. 와인 숙성을 해가지고 정말 잡내가 싹 사라졌고요. 네. 예민하신 분들은 그런 것들 상당히 좀 걱정하시는데 진짜 부들부들 쫄깃쫄깃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겠고 여기에 또 야 날씨 추울 때 비 오고 눈 오고 다음 주에 또 비가 온다는데 네. 이런 것도 매콤하게 드셔주시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 내일 주말 앞두고 있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칼칼하게 돌 수 있는 물 한 잔 하고 싶을 때 그럴 때도 네. 괜찮아요. 이거 한번 또 나 그냥 오리 한 마리가 입에 들어가니까 힘이 그냥 싹 쏟는 게 네.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해서 예. 다 이렇게 뿌리시면 진짜 네. 맛있게 탄생이 되는 거예요.